코로나 4차 대유행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개인 방역과 물리적인 거리두기, 정부 통제에 의한 방식은 명백한 한계에 부딪혀 있으며 믿을 것은 오로지 백신 접종밖에 없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들어오기로 했던 모더나 백신 850만 회분 중에서 절반도 채 들어오지 못해서 2차 접종 간격이 4주에서 6주로 2주, 2주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차 접종을 앞둔 국민들은 원하지 않게 5차 접종을 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또 접종 간격이 늘어나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접종 예약을 시작했던 50세 미만 국민들도 어떤 백신을 접종하게 될지 몰라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달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로 정부는 근거가 희박한 희망 고문을 계속해 왔고 대통령은 수시로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했습니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란을 정부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다국적 백신 회사의 공급 물량에 매달리는 상황을 탓했지만 백신 선진국들 한번 보십시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부스트샷 접종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내년도 접종 물량까지 쓸어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이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했지만 그것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에게 끝없는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 그 실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백신 접종률이 꼴찌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백신 접종률 높이는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발언입니다. K-방역 자화 자찬과 마찬가지로 정부 무능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고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시는 것입니까? 정부 무능과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제대로 된 정책이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뜬금없는 소리,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백신 확보 실패, 이제라도 국민 앞에 정중하게 사죄하시고, 청와대 방역기획관 김오란을 비롯하여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